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루리네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파스타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루리네에서 화덕 피자를 하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파스타하고 리조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통으로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탈리아 식당으로 정한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유럽 투어를 좀 많이 다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맛을 좀 느껴봤던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러 가지 중에 이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피자 도우를 받아서 했었어요. 저희도 일하다 보니까 그래 좀 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직접 밀가루를 사서 반죽을 해서 거의 한 72시간 정도 발효를 해요. 냉장 발효했다, 냉동 발효했다. 그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쫄깃쫄깃하고 손님들한테 내놓을 때도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자랑이라 그러면은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의 70-80%가 자주 대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샐러드 소스 드레싱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오시는 분도 꽤 있어가지고 사실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내 집에 찾아오는 그 단골 손님한테 좀 더 정성껏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식당의 대표 메뉴?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시그니처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는 모든 게 다 시그니처다 이렇게 대답해드리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희. 루리네는 시그니처가 없어요. 모든 메뉴가 시그니처예요. 저희가 만 9년 정도를 이 업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라 그러면은 좀 활기가 있다 그럴까? 지루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당이 있는 가정집 같은 편안하게 와서 식사하다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한번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